오히려 집단 자유권 승인 등 군국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아베 정권을 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의 역할로 제가 혈서를 아베 정권에 써서 보내기로 했습니다. 韓国の中でやられるのはそれはいいと思いますよ。 でも日本へまで来てそれやる必要があるのかなというのと、で私たちも竹島の運動をしてるんだけども、日本の国内でやってるわけで、これは韓国へ行ってやろうとは思わない。申し訳ない程度の。だって私たちはだって人間だけが、日本人だけが、その空間に漂ってるわけじゃなくて、ちっとこのここの地である、これ日本の領土と、そこでもう守られて暮らしてるわけですから。だから、 어차피 우리 영토일 때는 더욱더 당당하게, 떳떳하게, 큰 소리로 상대를 제압하고 무시하고 혼내면서 내 땅을 지켜야 되지. 상대 측에서는 자꾸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하는데 우리 무대응을 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꿀 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때 제3국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. あとどのぐらい私たちが活動するかわからないけども、まあうまくいくように見守ってくださいね。お願いします。